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미국 기상청에서는 필리핀 남동부 해역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오키나와 서남부 해역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초에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13호 태풍 곤선이 됩니다. 태풍 곤선은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태풍 때 못지않은 폭우가 내렸는데 바로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오마이스가 소형이라서 장마 전선을 밀어내지 못한 겁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타이완 해상까지 내려온 티베트 고기압이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강한 북풍을 불어내는 통에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상단부가 일찌감치 뜯겨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발달했을 때도 중심 풍속이 초속 24m에 머물 정도로 소형급의 세력을 보였고 경남 고성에 상륙할 당시 풍속은 초속 18m로 겨우 태풍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태풍 자체로도 강하지가 않았고 가을 장마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더 많은 비를 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약해진 태풍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태풍 오마이스의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관통한 영남지방은 시간당 80mm에 달하는 폭우가 덮쳤습니다. 나흘 사이에만 경남 삼천포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부산 등에서도 300mm 안팎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5일 수요일 역시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남권, 충남권에는 30에서 8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다음 달 초까지도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주말부터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